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 6기의 활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지난 5월 4일에 진행됐던 서포터즈 발대식 현장을 직접 담아왔습니다. 국회도서관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하러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 지하철에서 내려서 걷다 보니 저 멀리 국회의사당이 보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국회도서관. 그럼 이제 발대식 현장을 만나볼까요? 이곳은 서포터즈 발대식 현장입니다. 각 조별로 나누어 앉았고 국회도서관 대학생 서포터즈 임명장을 관장님께 수여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회도서관장님의 격려 말씀과 서포터즈 단체 사진 촬영이 이어졌어요. 6기니까 다같이 숫자 6을 포즈로 정해봤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해 서로 자기소개도 하고 국회도서관에 대한 설명도 듣고 서포터즈 활동도 안내를 받았어요. 선생님을 따라 국회도서관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가전략정보센터 및 빅데이터 연구센터, 디지털정보센터, 사회과학자료실,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기념 전시실까지 국회도서관의 곳곳을 탐방했습니다. 저는 탐방했던 곳들 중 디지털정보센터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평소 오디오북을 좋아하는데 관련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국회도서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국회 카페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서포터즈 발대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발대식이 끝나고 선물을 나눠주셨어요. 먼저 국회도서관 스티커가 붙은 자주색 포장을 뜯어보았더니 국회도서관 에코백이 들어있었어요. 다음으론 고급진 한지 속에 방자유기 수저 세트가 들어있었답니다. 이 외에도 볼펜, 안내 책자 등 다양한 여러 물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대학생 SNS 서포터즈 6기의 활동이 시작되었는데요. 도움이 되는 소식을 앞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